오늘은 이 시간은 자가면역성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가면역성 질병도 결국 유전자의 문제니까 병 이름만 다르지 모든 병은 어떻게 다 같아요. 그러니까 저건 암 강의가 아니니까 나는 그냥 안 듣겠다 그러지 마세요. 다 공통점이 다 있어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전자는 우리의 무엇에 반응한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면의 환경,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에 반응한다. 왜? 그 느낌이 우리의 뇌파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우리의 뇌파를 변화시키면 우리의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변해. 그러면 결국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전자파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라는 전자파가 들어오면 유전자가 파괴가 되고 변질이 돼요. 물론 꺼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나오는 그 전자파만 해도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가 어떤 생체 전자파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유전자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걸 조금 요약을 탁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유전자가 있다. 이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뭐다? 전자파다. 그런데 무슨 전자파다? 생체 전자파다. 우리 몸을 흐르는 전자파다. 이 생체 전자파는 뇌파에 의하여 결정된다. 자, 그래서 뇌파에는 좋은 뇌파 알파파가 있고 나쁜 뇌파 베타파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뇌파가 알파파면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돼요. 그래서 유전자가 아주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에 있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의 뇌파가 베타파다. 그러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마파다. 이렇게 되면 유전자가 꺼져버리고, 유전자가 손상이 되더라도 회복이 되질 않고, 그렇게 된다. 자, 뇌파는 뇌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무엇에 따라서 이 뇌에 어떤 뜻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뇌로 들어가는 뜻이 어떤 뜻이냐에 따라서 알파파도 될 수 있고 베타파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진실이구나. 이렇게 선하구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 진선미의 뜻이 들어가면 그냥 저절로 알파파가 돼버려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뇌파가 베타파인데 여러분 자신이 자 알파파가 되라. 예, 안 돼요. 무엇을 받아들이면 돼? 진선미를 받아들이면 돼. 예. 그리고 사랑. 을 받아들이면 돼. 네. 그러면 여러분이 노력 하나도 안 해도 그냥 저절로 뇌파는 알파파가 돼버려.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두렵기도 하고 막 걱정도 되고 막 이렇게 복잡할 때. 저도 옛날에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디로 가냐면
그 우리 미국 사람들 뉴스타트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캘리포니아 그산 속인데 아주 좋은 호수도 있고 강도 있고. 그래서 그 호숫가에 앉아서 그 호수를 가만 쳐다보고 있으면 편안해져요. 왜? 그 호수의 그 아름다움, 산의 그 숲의 아름다움, 그리고 구름, 하늘. 그때는 그 파란 하늘과 구름이 있다는 것, 이런 호수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마웠어. 왜? 안 그러면 내 뇌파가 바뀌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호수를 바라보고 산도 바라보고 숲, 하늘. 그러면 어느새 내가 전혀 노력한 것도 없는데 뇌파가 무슨 파로 변해 있어? 알파파로 다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이 아름다운 자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내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다 바뀌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흐르는 이 생체 전자파를 항상 무슨 파로 유지하자? 알파파로 유지하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알파파는 꼭 아름다운 경치가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우리 이렇게 부부가 오신 분들은 부부 사이에 어떻게 여보, 우리 지금부터 사랑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약속을 하고 좀 뭐요, 쑥스러울지라도 누군가가 먼저 용기를 내야 돼. 그래서 여기에 그냥 혼자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쑥스러울지라도 어떻게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 그러면 돼?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그러면 상대방이 귀암을 합니다. 충격을 받아요. 말로 하기가 힘들면 뭐라도? 문자로. 그렇게 딱 하고 나면, 그거, 쑥스러워서 못하겠다, 또 하기 싫다. 그래도, 나 당신 사랑해. 라고 말을 하거나, 문자를 탁 보내고 나면, 갑자기 베타파가 뭐예요? 알파파로 샥 변해요. 왜? 사랑하기 위해서도 내 스스로가 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가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이 들어와서 도와줘야 돼. 그래서 탁, 말로 해버렸다? 내가 문자로 보냈다? 그러면 그때 기분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부부간에 서로 이게 많잖아요. 자존심 싸움 많잖아요. 그래, 네가 먼저 하나, 내가 먼저 하나 보자. 그래서 져주는 쪽이 항상 행복합니다. 사랑은 이기기를 기다려서는 그거는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내가 잘못이 없더라도 상대방 마음을 위하여 져주자. 그래서 내가 먼저,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거 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힘든 거를 저는 꽤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면
상대방이 풀려. 상대방이 뭘 느껴요? 자기도 알거든. 사실은 자기 잘못도 있다는 거. 그런데 제가 일방적으로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그러면 한참 있다가 답글이 와요. 여보, 나도 잘못한 거 맞아. 그런데 먼저 잘못했다고 그래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이러면 부부 싸움은 뭐라고? 칼로 물베기라고. 그래서 칼을 제거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칼이 뭐예요? 싸나운 말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다툼 하다 보면 뭐예요? 나도 모르게 도가 넘치는 싸나운 말이 입에서 튀어나와요, 안 튀어나와요? 튀어나올 때는 나도 모르게, 어머머, 내가 왜 이렇게까지 싸나운 말을 하지? 주스 담을 수 없는 싸나운 말들. 그거를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남편의 가슴에 뭐를 꽂았다? 비수를 꽂았다. 그래서 남자들은 비수가 많이 꽂혀가지고 그래서 오래 못 사는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여보, 내가 조금 말이 좀 심했지? 그 한마디면 싹 녹아버려. 근데 그거를 자존심 상해서 못해. 그럼 자존심, 내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가 힘들지만, 일단 한번 용기를 내서 탁 해보면, 야, 이게 맞구나. 이게 맞구나. 이기려고 하다 보면 유전자가 그냥 계속 꺼져. 네. 앞으로 한 달 동안 꺼져. 왜? 내가 잘못하고 그러면 말 안 하니까. 그런 여자 있잖아. 말을 안 하기 시작하면 한 달을 안 하는 여자. 와, 시퍼런 칼이죠. 비수를 꽂아놓고 한 달을 안 빼줘. 찔리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근데, 빼주세요. 안 그러면, 그래서, 근데 할 수 없더라고요. 남자 쪽에서 먼저 져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결국은, 자, 그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자꾸 더 하면 찔린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야, 그래서 뜻은 무엇으로 들어옵니까? 영적 에너지로 들어와. 그래서 이쪽은 진, 선, 미, 사랑이야. 이 반대편은 뭐예요? 거짓. 그 다음에 더러움, 진선미의 반대죠. 그 다음에 뭐예요? 증오, 분노.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무슨 영이다? 악령이다. 옛날에는 이 악령을 제가 사망파라고 불렀습니다. 사망파. 우리를 죽이는, 유전자를 꺼서 우리를 죽이는 에너지 파동이다. 사망파 악령. 그 다음에 여기는 성령. 아, 성령이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여기는 정신력. 그렇죠. 여기는 무슨 신? 네, 잡신. 이렇게 딱 이제 요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선미 속에 있는, 사랑 속에 있는 성령의 영적 에너지가 뇌로 들어와서 뭐를 바꿔? 뇌파를 바꾸고, 연이어서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켜서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이것이 준비가 딱 되면 이제 우리는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병이 왜 생기냐를 이제는 알수 있게 됩니다.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병은 어떤 병이냐 하면 나의 T 세포의 유전자가 변질돼서 T 세포가 안 해야 될 짓을 하는 T 세포, 이상한 T 세포가 돼버립니다. 그럼 어떤 T 세포가 된다고? T세포라는 것은 하나님이 유전자에 입력을 하기를 나 자신을 어떻게 해롭게 하는 사명을 띠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호하는 사명을 띠고 있습니까? 뭐 그래서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든지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든지 암세포가 생긴다든지 곰팡이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그거를 죽이고 나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창조주에 의하여 T세포 유전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 유전자에.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이, 성령의 뜻이 아니고 거꾸로 들어와, 이쪽에서 들어가면 이 T세포가 나를 공격해. 내 T세포인데. 자, 여러분, 사람의 몸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적 에너지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왜이 영적 에너지는 우리 몸을 흐르는 전기 에너지. 그 전기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가 아닌 무슨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어떻게 지배한대. 네, 이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뇌파가 베타파가 되고 지금 점점 뚜껑이 열리려고 그런다. 이거는 악령의 에너지, 거짓의 에너지, 악의 에너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뇌파가 베타파. 그다음에 베타파도 종류가 많아요. 뭐. 그래서 더 빠른 베타파. 더 빠른 베타파. 아로 나가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가마파가 되면 뚜껑이 열려서 전혀 나로서는 제정신이 있을 때는 전혀 할수 없는 행동과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내 말은 이거는 칼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사람들의 혀는 지옥불이다. 그래요. 성령은 무슨 불이에요? 사랑의 불. 네. 그래서 한번 살짝 보고 지나갈까요? 참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이제 말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게뭐 혀입니다. 그렇죠? 혀도 자, 이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큰 배도 무엇으로 방향이 변합니까? 키로, 작은 키. 이렇게 작은 키. 그처럼 사람의 마음의 방향도 이 혀로 결정이 된다. 이 말 한마디를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그렇죠? 그거는 내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지만 온 사람의 몸을 지배하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작은 불이, 내가 잘못 말한 작은 말이
수많은 그 아름다운 숲에 나무를 태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현은 곧 불이라. 불의 세계라. 예. 네. 현은 말을 잘못하면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다 더럽혀. 유전자를 더럽혀. 피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불사르는 것이 어디서? 지옥불에서. 이 자체가 지옥이다. 내가. 아시겠죠? 그래서 나를 죽이, 그 지옥불에 나를 불태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받아서? 이 사랑의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알파파로 유지하라. 감마파가 되면 뭐야? 불타, 진짜. 그래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분노에 불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불타는 거예요, 진짜. 자, 그래서,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것은 뭐가 변한 것이다? T세포가 변했다. T세포가 어떻게 변했다? 나를 공격해서 내 몸속에 병을 일으키는 희한한 T세포로 변했다. 그래서 이 T세포가 내 몸을, 내 T세포인데, 이 내 T세포가 내 몸을 공격해서 일으키는 병을 자가 면역병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내 T세포가 변해서 내 관절을 공격하면 그게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돼. 그 희한하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우리 의사들이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자가면역성 질병 때문에. 네. 어떤 사람이 그냥 이 무릎에 관절염이 와가지고 이 무릎에 물이 고이고 막 벌겋게 막 염증이 생기고 막 아프고 막 퉁퉁 붓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사기를 넣어서 물을 빼보면 우리 의사들은 이렇게 벌겋게 염증이 생기고 막 아프고 붓고 막 이런 거 보면 틀림없이 뭐예요? 뭐가 들어왔구나? 병균이 들어왔겠구나. 그래가지고 물 빼가지고 물에서 병균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 병균이 없어. 이 병균이 없는데 왜 이렇게 염증이 생기지? 예. 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당시가 그런 시대였어요. 예. 네. 병균이 없어. 그런데 병균은 없는데 여러분이 보신 이 여기서 보신 병균은 없는데 그 물을 빼서 보면 이게 무슨 세포라 그랬습니까? 요것들? 예, 암세포를 공격하고 있는 이 T세포. T세포들이 바글바글 한 거야. 그때는 저게 T세포라는 명칭도 없었습니다. 저게 뭐 하는 세포인지도 몰랐다고. 그게 1960년도의 현대의학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임파구라고 불렀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지 몰랐는데 이제 의학이 점점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도 면역학이 발달해가면서 아 얘들이 암이 생겼을 때 이렇게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이는 사명을 띠고 있구나 또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데 그런데 바이러스도 없고 암세포도 없는데 이 T세포들이 바글바글한 거야, 이 무릎 관절에. 저게 뭐 하려고 저 관절에 가 있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 요것들이 이 T세포들이 내 관절을 공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의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병이라고 해서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T세포가 변질이 돼서 나의 몸의 어떤 특정 부위를 공격을 하는데
공격하는데 이 공격 부위에 따라서 병명이 다 달라요. 그러나 자가 면역병이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여성들 간에 원형 탈모증이란 게 많아요. 머리가 자꾸 빠져. 빠지면 나중에 이렇게 해보면 뭐예요? 뚱 그렇게 머리가 빠져 있어. 그건 왜 그러냐? 이 본인의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 변질된 T세포가 여기 가서 목은 세포, 머리 뿌리, 머리카락의 뿌리를 공격해서 죽여버리니까 머리가 그냥 술술 빠져버려. 이런 거. 갑상선을 공격하면 갑상선염에 걸리고, 이게 공격 안 하는 데가 없어요. 피부를 공격하면, 우리가 건선, 아토피성 피부염하고 참 비슷한데, 그 아토피성 피부염에도 이런 경향이, 이런 자가 면역성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콩팥을 공격하면, 자가 면역성 신부전증, 신장염에 걸려. 근데 이게 이제 이 변질된 T세포가 이제 췌장을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가 면역성 췌장염인데 이제 희한하게도 이 T세포가 췌장을 공격할 때는 희한하게 인슐린을 생산해내는 췌장세포를 공격해요. 그 췌장세포, 공격당하는 췌장세포를 베타세포라고 부릅니다. 베타세포. 이를 공격하면 인슐린이 생산이 되지를 않는 상황이 벌어져.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인슐린은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서 이제 이 변질된 T 세포가 골수를 공격하면 골수에서 생산되는 혈소판이라든가 백혈구라든가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혈소판 감소증. 그래서 공격 안 하는 부위가, 공격하는 부위가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자,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운동신경만 골라서 공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운동신경은 뭐를 지배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게 근육 아니에요.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을 공격해서 마비시키니까 근육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병을 루게릭병이라고 부르고, 또는 감각신경만 공격해서 죽여서 이 몸의 부분 부분에 감각이 없어지는 소위 다발성 신경염,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뭐 이런 병들. 그 다음에, 이제, 눈, 망막을 공격해서 무슨 망막 박리증이니, 혹은 황반 변성이니,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자가 면역성 질병.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변질된 T세포가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질 뿐이지, 근본적인 원인은 다 똑같아요.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된 겁니다. 파킨슨 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파킨슨 병. 파킨슨 병은 어떻게 돼요? 걸리면 이렇게 굳어요. 이 몸이 굳어가지고 나중에 심해지면 온몸 굳어가지고 이제 손도 이렇게 떨리고 글자를 제대로 쓸 수도 없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근육이, 근육의 그 운동이
유연성을 잃어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근육의 운동을 유연하게 하면서 동시에 내 마음도 유연하게 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을 도파민이라고 부릅니다. 도파민. 도파민. 이거 우리 뇌에서 생산되는 물질인데 사실은 엔돌핀보다 더 좋은 물질이에요. 엔돌핀은 우리가 아 기쁘다 이제 근데 도파민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우와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우리 지금 여러분 중에 도파민이 아주 잘 나오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네, 우리 저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자꾸 직원이냐고 물어본다며요. 네, 도파민이 나오니까 여러분 강의 끝나고 화이팅 할 때 저 친구는 딱 준비 세태를 해서 화이팅! 예, 네, 그만큼 너무 좋다 이거지. 그러니까 춤추라 그러면 뭐요? 춤도 출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도파민이 나올 정도로 내가 확신이 가고 그렇지. 그래서 저런 분들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을 보면 왜 저렇게 걱정이 많을까? 왜 저렇게 빨리 결정을 못하지? 그러니까 막 답답한 거야. 오늘 그 아까 간증하신 그분도 그렇고 막 그래 이거야 하면 정말 놀라운 속도로 유전자 막 켜져. 놀래라 바로. 그래서 바로 자 그래서 야 이거야. 이거 맞아.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도파민은 이렇게 사람을 흥분시킬 만큼 즐겁게 만들어. 그래서 그래서 이 이제 이럴 때 이제 유전자가 와장창 켜지죠. 그런데 이제 파킨슨 질병은 이 도파민을 생산을 잘 못해요. 생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뇌에 가보면 뇌에서는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도 있고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뇌세포도 있고 다 따로따로 있어요. 또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뇌세포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잠을 푹 잘 자게 하는 숙면을 취하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뇌세포도 있어요. 그 뇌세포가 각각 사명이 달라. 그런데 이제 파킨슨병이라는 것은 내 T세포가 해필이면 도파민 생산하는 세포만 골라서 죽여요. 공격을 해요. 아시겠죠? 그 참 희한하지 않니? 왜 그럴까? 그래서 이 우리 몸 속에 있는 이 T 세포들은요 아주 지능적 세포예요. 왜 지능적 세포라고 부르느냐 하면 뭐냐면 저 T 세포는 그 세포의 표면에 우리 뇌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물질을 받아들이는 그런 소위 수용체라고 부르는 수용체들이 아주 많이 붙어 있어요. 다른 세포들보다. 그러니까 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뇌에서 뇌 세포들이 생산하는 이런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T세포는 어떤 과학자들은 심지어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어떤 표현을 하냐면 T세포는
우리 피 속을 혈관 속에 떠돌아댕기는 뇌의 쪼가리들인 것 같다는 식으로 표현을. 그만큼 T세포는 뇌 상태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할 만큼 그 뇌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과 이 여러 가지 호르몬에 반응을 하는 그런 수용체, 리셉터가 많이 붙어 있다. 그래서 뇌의 변화에 시시각각으로 반응하는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하나 예를 들면 갑상선에 걸리는 이제 여성들이 말이죠, 갑상선염. 그런데 이제 특히 젊은 층에서 갑상선염에 걸리는 그 여성분들이 많아요. 갑상선염에는 기능항진증, 그거는 갑상선에 T세포가 와서 공격을 하면서 이 T세포가 갑상선 호르몬을 많이 생산하도록 하는 물질들도 같이 보내요.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촉진이 돼가지고 갑상선 호르몬 생산량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사람을 아주 빠리빠리하게 만드는 게 갑상선 호르몬이 아니에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생산이 안 되면 사람, 여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 빠릿빠릿한 게 없어지고, 티미해져요. 티미해지고, 그러니까 생각도 느릿하고, 이제 형광등이 돼. 그리고, 자꾸 졸고,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잠을 못 자요. 왜? 빨리빨리하니까. 그래서, 근데요, 희한하게,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리는 젊은 여성들을 보면, 다 어떤 여자들인지 아세요? 빠리빠리 하고 싶은 여자들. 왜? 여러분, 대기업체 회장님실에 근무하는, 뭐요? 뭐, 수석 비싸다. 이렇게 되면 빠리빠리 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 밑에 또, 부하 비서들도 있어. 막, 전화통을 뭐요? 한꺼번에 막 세 통씩 받을 수 있는. 갑상선 호르몬 이만저만. 그런 여성들이거든. 왜? 나는 좀 더 빠리빠리 하고 싶어. 네, 그게 자기의 뭐요? 뜻이야. 그리고 이제 젊은 여대생들이 걸리는 그런 타입을 보면 뭐 하는 일을 너무 많이 맡았어. 교회 가면 주일학교 뭐 유년부도 맡았고, 대학교에 무슨 동아리 총무도 하고, 뭐 할 일이 많아. 왜? 그래가지고 왜? 사람들이 뭐요? 아, 쟤는 아주 빠리빠리해. 일 참 잘해. 그 칭찬 듣고 싶었어. 그래서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응? 그러니까 막 바쁘잖아. 그러니까 잠잘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요즘 막, 그런 젊은 대학생들 뭐요? 카페인 막 들어 마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밤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잠 좀 안 자고 밤에도 빠릿빠릿하게 공부도 하고 싶고 일도 하고 싶어. 그리고 돈도 벌어야 되니까 빠릿빠릿 해야 돼. 좀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이 많아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그걸 빨리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T세포가 그 생각, 그 뜻을 맞춰줘. 그래서 이 T세포가 갑상선에 와서 자극을 해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그건 그렇고 파킨슨 지병은 그러면 어떤 뜻 때문에 T세포가 변해가지고 도파민을 생산하는 유전자 뇌세포를 자꾸 죽일까요? 그래서 도파민 생산이 안 되도록 할까? 도파민이라는 게 별로 생산될 필요가 없이 살면 그렇게 돼요. 아시겠죠? 도파민이 필요 없이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좀 즐겁게, 부드럽게, 좀 웃고, 그렇죠? 그렇게 살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살라고 하는 분들? 이렇게 계속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뇌세포가 도파민을 좀 생산해가지고 좀 즐겁게 도파민이 잘 나오면, 여러분, 무용하는 사람들이 도파민이 잘 나온 사람들. 도파민이 잘 나오면, 도파민이 안 나오면 무용을 못 해. 무용하세요, 그럼. 그리고 잘 웃지도 못 해. 웃으세요, 그럼. 이게 표정이, 부드러운 표정이 안 나와. 도파민이 잘 생산이 돼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말이 정말 맞아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뜻을 품고, 마음속에 품고 살면, 결국 유전자가 그렇게 변해. 그건 나의 선택이었다. 이제부터는 선택을 어떻게 바꾸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 제가, 이 자가 면역성 당뇨병. 그래서 당뇨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1형 타입 1이라고 그러는 1형 당뇨병이라는 게 있고 제2형 당뇨병이 있는데 제1형 단백질 당뇨병이 자가 면역성 질병. 2형 단백질은 당뇨병은 자가 면역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2형 당뇨병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면서 이제 1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1형 당뇨를 앓으시는 분이 계세요. 자, 여기 이제 모세혈관. 그리고 모세혈관에 접해서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들이 있고, 자, 이 세포핵이고 염색체고 유전자. 그리고 여기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피 속에 이제 당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혈당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혈당. 그리고 이제 산소를 운반하는 뭐예요? 적혈구.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백혈구도 있겠고 이제 혈당 있는데 이 혈당 오늘 아침에 배웠습니다. 그렇죠? 사과에서 이제 탄수화물을 하나님이 만든다. 그 탄수화물의 가장 단순한 형태가 당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당은 우리 몸으로 치면 자동차로 치면 당은 휘발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휘발유가 이제 자동차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넣으면 휘발유 탱크에 연료 탱크에 있다가 여러분이 이제 운전을 시동을 켜면 어떻게 돼요?
그 연료 탱크에 뜬 휘발유 어디로 가요? 엔진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엔진에서 어떻게 돼요? 타요. 연소가 돼야지. 예? 그래서 그거하고 꼭 같이 이 혈당이라는 것이 엔진, 세포라는 자동차의 엔진, 이 미토콘드리아 일로 가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타야 돼. 그래서 이 혈당이 피 속에 있다가 일로 가려면 여기에 문이 열려야 됩니다. 문이. 그래서 이 문이 열렸다 닫혔다. 이 문을 우리 과학자들은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런 스위치가 돼요. 꼭 엘리베이터 같아요. 아시겠죠? 엘리베이터는 여러분이 손으로 땡겨가지고 못 열지. 뭐만 누르면 돼. 스위치를 쫙 누르면 돼요. 이 스위치를 인슐린 수용체라고 부릅니다. 아, 인슐린 수용체. 네. 혹은 인슐린 리셉터라고 불러요. 그 세포는 인슐린 수용체를 여기 가지고, 그게 바로 스위치야. 그러면, 췌장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생산해 가지고 보내 가지고 이 스위치를 꼭 눌러 주면 문이 쫙 열려요. 아시겠죠? 문이 쫙 열리면 이 혈당이 이 엔진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여기서 연소가 일어나. 연소가 되면 뭐가 나와요? 에너지가 생산이 돼. 그래서 여기서 혈당이라는 연료가 연소됨으로 말미암아 전기가 생산이 돼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열도, 체온도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뭐 기운을 걸어갈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혈당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생각도 못하고, 어지럽고, 기운도 빠지고, 나중에 쓰러져 버려요. 그 에너지 부족이야. 사람이 굶으면 죽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에너지가, 여기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산이 안 되니까. 그 이 에너지가 주로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형 단백질, 2형 당뇨병은 어떤 병이냐 하면, 이 문이 안 열리는 병이에요. 아시겠죠? 문이 닫혀서 안 열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과학자들이, 아, 문을 열려면 뭐가 와서 스위치를 눌러줘야 돼? 인슐린이 와서 스위치를 눌러주면 문이 열리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2형 단백질을 주로 성인 당뇨병이라 그래요. 성인 당뇨병. 그리고 1형은 주로 아이들이 걸려요. 젊은층에서. 그래서 소아 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걸릴 수 있어요.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자, 그런데 지금은 2형 당뇨병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정신적인 문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 이제 뭐냐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 그래서 2형 당뇨병도 결국은 인슐린이 생산이 잘, 뭐요? 안 돼서 생기는구나. 그렇게 우리 의사들이 오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당뇨병이 있어도, 성인 당뇨병,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을 잘 하고 있어.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인슐린 생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인슐린은 잘 생산이 되고 있는데 왜 문이 안 열리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드디어 과학자들이 뭐를 깨달았냐면, 아, 인슐린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생산돼서 여기 가서 눌러줘도 이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의 이 스위치가 둔해졌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왜 둔해졌냐? 이걸 또 밝혀내야 돼. 그래서 그걸 못 밝혀내고 수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발견된 게 뭐냐면, 이 스위치에 스위치에 뭔가가 덮여 있다는 거, 이 파란색 덮개가 덮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시겠죠? 와, 그럼 이 덮개가 왜 덮여 있냐? 그러니까 이 덮개가 덮여 있으니까 인슐린이 가서 스위치를 눌러도 문이 잘 열릴까 안 열릴까? 그래서 둔해져서 잘 안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형 단백질도 이 덮개가 덮여 있는 스위치를 더 세게 눌러야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가 더 많이 필요한 거야. 자기 몸에서 생산되는 그 인슐린 양보다 더 많은 인슐린이 인슐린 줘야 이게 열려. 그래서 이게 왜 덮였을까? 덮여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용을 잘 안 한다는 말입니다. 뭐를 사용 안 하면 덮어놔야 되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스위치를 잘 사용 안 하는 사람일까? 운동 안 하는 사람이에요. 운동 안 하면 이 에너지가 생산돼야 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 생산이 필요 없으면 문 열 필요가 별로 없어. 그렇죠? 문 열 필요가 없으면 이 스위치를 사용 잘 안 해. 그러면 이거를 덮어놓는 이 덮개를 생산하는 유전자, 이 덮개를 생산 덮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덮개를 과학자들이 뭐라 부르냐면 resistin이라고 부릅니다. resist란 말 무슨 말이에요? resist 저항한다는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 끝머리에 in은 인슐린을 상징하는. 그래서 인슐린을 저항하는 덮개다. 그래서 resistant이라고. 이거 아주 중요한 발견을 했죠, 과학자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운동,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을 잘 안 한다. 그러면 운동 부족이죠. 운동 안 하면 이거 덮어놔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왜 걸리냐 하면, 고지방 식사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모세혈관이고, 요게 이제 적혈구예요. 산소를 운반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이제 뉴 스타트를 잘 하고 계실 때는 요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적혈구가 서로 분리돼가지고 한 개씩 따로따로 모세혈관을 잘 통과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혈액순환이 뭐예요?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삼겹살 먹었다, 튀긴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피가 끈적끈적해가지고 적혈구들이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이렇게 막히는 수가 많아요. 그러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고지방 식사를 하면, 예, 피가 끈적끈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막혀가지고 모세혈관이 막혀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결국은 뭐예요? 모세혈관 속에 혈액 순환이 막혔다. 그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적혈구가 산소는 이 적혈구가 그냥 넣어주면 산소는 그냥 스며들어요. 그래서 산소가 이 미토콘드리아 그냥 들어가는데,
이 적혈구가 막혀서 저렇게 돼서 끈적거려서 못 오면 미토콘드리아의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겠죠.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아무리 태울라 그래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그래서 안 타면은 더 이상 당분을 태우려고 그래도 못 태워. 그러면 문을 안 열어요, 또. 안 타는데 뭐 당분을 자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고지방 식사. 운동 부족.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혈당이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오고 해서 이것이 연소가 되려면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그 영적 스파크는 뭐, 아, 그렇구나, 이런 거. 알았다! 아, 그러면 내가 날 수 있구나. 이런 번쩍번쩍 하는 그 영적 에너지. 이게 진선미, 사랑, 이야! 참, 잊을 수 없는 순간.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사랑을 고백하고 제가 그랬어요. 저는 언제까지나 기다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요. 우리 집사람이 간땜이가 좀 크거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저도 질질 끌기 싫습니다. 와, 막, 그러니까 막, 스파크가 막, 참말로! 그래서 막, 번쩍! 그러면 막, 잘 타요, 안 타요? 막 타, 막 태우면 힘이 막 불끈불끈 절로 솟아요. 그 영적 에너지가 중요해요. 그 생기가 넘치면서. 그때 우리 집사람이 표현한 말이, 저도 길게 신경전을 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화끈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뉴 스타트 가지고 신경전 좀 하지 마세요. 질질 끌지 말고, 화끈하게 하시라고, 화끈하게 하시겠죠. 근데, 이것은 바로 뭐예요? 그 기쁨, 사랑, 진, 이야! 이렇게. 어이! 너무너무 고맙다! 탁! 이럴 때.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것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아이고. 오늘 하루가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 지겨운 삶. 그리고 또 뭐예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맨날 생기가 어떻게 막히는 삶. 네, 그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스트레스. 그러니까, 제 2형 당뇨병은 이거 고치면 나아요. 아시겠죠? 운동하고, 어떻게? 건강식하고, 네. 노래 부르고, 그러면, 그럼 뭐 저절로 나빠요. 당뇨병은 굉장히 빨리 낫습니다. 2형 단백질. 근데 이제 1형 당뇨병은, 1형 당뇨병은, 이 췌장에 변질된 T세포가 가서, 인슐린을 생산한 세포를 파괴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낫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모든 자가 면역성 질병은 무엇의 변질로 생기는 거다? T세포의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 거다. 그 T세포의 유전자의 변질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다? 나의 생각.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나는, 예를 들어서,
되게 빠리빠리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온 회사 사람들이, 아, 미스 김이 최고다. 이런 칭찬을 너무 듣고 싶다. 그러면 막, 잠도 안 자고, 막, 일을 막 더 잘하려고, 막. 그러다 보면, 그런 병에 걸린다. 또는, 이제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너무, 어떻게, 밀어붙이는 타입. 그 다음에, 이제, 예. 시집살이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너무너무너무너무 힘들게 한다. 근데 나는 착하기로 이름 난 며느리야. 그래서 그 집에 며느리, 참 착한 며느리 봤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 지금. 근데, 시어머니가 밉다는 말을 할 수가 없고, 남편한테도 꼭 참고 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뭐요? 죽을 지경이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는 뭐요? 죽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너무 강해지면, 안에서, 뭐가 변해요? 뇌파가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생체 전조파가 내려가서 우리 몸 안에 있는 T세포들한테 자꾸 그 신호가 가.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가면 T세포들이 회의를 해. 우리 주인님이 자꾸 죽고 싶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좀 협조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변한다. 또는 내가 심한 충격을 받았어. 너무너무 내가 믿었던, 나와 가장 가까웠던 그런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예. 네. 그게 너무 괴롭고 막. 예. 네. 그러면, 산다는 게 너무 힘들고. 그렇게 되면, 그 순간에 받은 충격으로도 T세포 유전자가 착 변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충격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분하고, 또 어떻게 걔가 그럴 수가 있었냐. 이게 연속되다 보면은, T세포가 자가 면역성으로 변해요. 그래, 그러니까,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변해야 돼? 내 마음에서부터, 내 생각에서부터 변화. 그 모든 병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가 면역성 병이나 암이나 뭐 다 뭐예요? 다 거기가 거기예요. 유전자가 변질된 원인, 유전자가 변질돼서 자가 면역성 병이 생긴 것처럼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도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나의 사고방식, 나의 생각부터 이제 탁 변하면, 놀랍게도 T세포가, 유전자가 어떻게, T세포 안에 나를 공격하도록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어떻게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병은 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자가 면역성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면 병원에서는 무슨 약을 줘요? 면역 억제제를 줍니다. 면역 억제제란 약은 뭐 하는 약이에요? T세포를 죽이는 약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T세포 죽인다고, 그, 자가 면역병이 낫나요? 아니지. 이렇게 생각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내 T세포는, 모든 세포들은 자꾸 죽어요. 매일매일. 죽으면서, 또 그 죽어서, 감소된 숫자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의 골수에서 자꾸 새 세포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소를 운반해주는 적혈구도, 121일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120분의 1은 죽어. 배척형으로 돼. 그러면 그 죽은 만큼은 어떻게? 골수에서 새로 생산해.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를 먹어가지고 T세포를 죽여도 죽은 만큼 또 생산해낸다니까. 그러니 약을 가지고는 끝이 없어요. 결국은 부작용밖에 없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이 놀랍게 어떤 생각으로 변해야 되느냐. 그것은 암이나 자가면역병이나 모든 병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이 변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해야지. 누구도. 원수도. 근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게 안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거야.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그 용서가 절대로 내 힘으로는 될 수 없던 용서가 탁 되면서, 와, 내 속이 시원해지면서, 이제 그 사람이 안 매워.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런 것을 성령의 체험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동안, 아하, 이게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그 내 힘으로는 안 되던 것이 되었다. 그럴 때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신 거지.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인생의 열쇠, 인생을 승리하는 겁니다. 이야, 드디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거. 이거구나, 바로. 그래서 성령만 오실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다 내가 뭐예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 나는 희망 있어요, 없어요? 희망 있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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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의 강의를 기대하시라. 아시겠죠? 그래서 놀라운 그런, 그래서 인간으로서 아까 우리 저 간증하면서 그랬죠. 번데기가 뭐가 된다? 나비가 된다. 그 깜깜한 고치 안에 번데기는 자기가 나비라는 것 사실도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서 그 고치 안에 탁 갇혀 있는 번데기를 서서히 나비로 만들어 주고 있어. 그게 생기죠. 그래서 그 놀래라. 소리 약간 줄이면 되죠, 가서. 그래서, 그래서 참. 그래서 그래서 생기가 들어와서 번데기가 지가 나비로 변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기가 와서 번데기는 자기가 변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새 나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고치 안에서 번데기가, 그 번데기가 나비로 탁 변하면 이제 그때가 어떤 시점이에요? 때가 온 거야. 고치 밖으로 나갈 수 있어. 그러면 고치 밖으로 번데기가, 그 나비가 된 번데기가 어떻게 나가요? 자기 힘으로 나갈 수 있나요? 못 나가죠. 어떻게 나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가게 해줘요. 하나님이 그 나비 침을 생산하는 침샘이 있어. 거기에 유전자를 탁탁탁 생기로 켜가지고 끈적끈적한 물질을 생산하게. 이상한 끈적끈적한 침이 나와요. 그러면 그 안에 고체 안에 있는 그 나비가 아이 끈적끈적 해가지고 자꾸 그 딱딱한 고체 표면에다 자 부비어서 닦아요. 근데 그거에 그 끈적끈적한 게 뭔지 알아요? 고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녹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러고 있으면 그게 녹아가지고 거기에 빵꾸가 탁 나요. 그러면서 바깥에서 햇빛이 쫙 들어. 바깥이란 게 있어. 이게 다가 아니야. 이 고치 아니.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 고치 같은 데만 있는 데가 아니다. 그래서 구멍이 자꾸 커져,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나가고 싶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내민데 이거 구멍이 너무 작아. 힘들게 힘들게 나가요. 여러분은 지금 그 고치 안에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영적 세상을 지금 그 빛을 보기 시작했다. 그게 생기라는 빛이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 세상 뭐 서로 뭐 체면 지키고 뭐 걱정하고 뭐 밉고 뭐 여기서만 살다가 환한 캄캄한 세상 흑암 속에서 살다가 광명의 빛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생기의 세계로 너무 놀래긴 하지만 저도 너무 깜짝깜짝 놀래겠다. 그래서 이제 나가는 거를 과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참 애처로워. 너무 힘들어. 그 구멍을 빠져나가는 게. 그래서 과학자가 어떻게 하냐면 가위를 가져와가지고 구멍을 좀 크게 해줬어. 그랬더니 쉽게 나와버려. 죽어요. 왜 죽냐? 왜 죽냐 하면 그 힘들게 빠져나오면서 근육이 발달하고 신경이 발달하고 모세혈관이 발달해. 그래가지고 날 수 있는 튼튼한 근육이 형성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그 구멍을 빠져나오고 있는 과정이 뉴 스타트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힘들어. 힘든 게 정상이야. 그래서 펴고 싶어서 쫙 펴니까 날개가 있어. 내가 무슨 날개가 다 있어. 상상도 못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변화도 그런 식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 아시겠죠? 네? 내가 나를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네. 그 하나님의 생기만 받자. 그래서 다 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모든 것이 내 속에 유전자 차원에서 다 변해.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생기를 어떻게 받아서 성령의 그 영적 에너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것만 알면 모든 것은 어떻게 해결이요. 해결이요. 그게 우울증이든 뭐 그게 아토피든 결국은 생기가 필요한 거니까. 성령의 영적 에너지가 필요한 거니까. 그 사랑 에너지가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게 구체적으로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 어떻게 다른가? 이야, 엄청나게 다르구나.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구나. 이런 사랑이라면 한번 깊이 알아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네, 그래서 와, 오늘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자가 면역성 질병이 뭔지 알겠죠? 이것도 약으로 면역 억제제로 되는 게 아니야. 네. 결국은 뭐예요? 나의 뜻의 변화. 이 뜻은 무엇의 지배를 당해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당해요. 그 성령의 지배냐? 악령의 지배냐에 따라서. 그러면 결국 우리들의 싸움은 무엇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를 지배, 우리의 지배권을 잡으려는 양쪽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싸움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인간과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방은 누구다? 영적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더 큰 희망을 품으시고 아 그렇다면 나도 날 수 있구나 라는 희망으로 더 힘차게 뉴스타트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